안녕하세요. 제천 바이설농부입니다. 네, 이 아이는요, 부엉이 바이솔하고 하트 바이솔입니다. 분갈이를 했어요.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죠? 네, 더운데 제가 오늘은 분갈이를 좀 해봤습니다. 하트 바이솔, 부엉이 바이솔 다 예쁜 바이솔들이죠. 이 하트 바이솔 좀 보세요. 예, 화분에 너무 꽉 차서 이 아이들을 분갈이를 합니다. 자구들이 아주 삐집고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날씨도 더운데 오늘은 제가 대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화분에 있는 아이들 분갈이하기 참 어렵죠. 예, 제가 쉬운 방법으로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물을 살짝 주세요. 물을 살짝 주면은 아이들이 잘 떨어집니다. 예, 젓가락으로 옆에 꼭꼭 찔러주고요. 옆에를 탁탁 쳐주고요. 화분이 많이 크지를 않아서 예,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 아이도 시루떡입니다. 예, 제가 맨날 떡이라고 표현을 하죠. 분갈이 할 때마다. 아닌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느껴져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틈을 조금씩 눌러주면은 잘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를 하나하나 뽑아서 하려면 보통 일이 아니고요. 네, 분갈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저는 물을 안 주면은 이 과정이 잘 안 돼요. 물을 살짝 뿌린 다음에 조금 뒀다가 하시면 이렇게 쉽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갈이 때문에도 제가 깊은 화분을 안 씁니다. 그리고 바이솔들은 낮은 화분이어야 물 빠짐이 좋고 관리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항상 바이솔 심을 때는 조금 낮은 화분에 심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이 아이들을 제가 이제 좀 큰 화분, 작은 화분, 예, 화분 여러 개를 가지고 한번 나눠 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본래 있었던 화분이에요. 밑에다가 좀 굵은 마사 깔고요. 배양토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네, 작은 삽목판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 외에 화분들도, 포토 화분들도 많이 준비했어요. 배양토를 깔고 이제 하나하나 심을 거예요. 간단합니다. 네, 영상으로 보시니까 간단하시죠, 여러분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하나 심는 것보다야 굉장히 쉽습니다. 바이솔들이 특징이 분갈이를 아무 때나 해도 굉장히 잘 큽니다. 그게 바이솔 키우는 매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틈을 조금씩만 여유를 주면은요, 또 아이들이 금방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한답니다. 파란 부분은 속에 있어서 이 바이솔들이 햇볕을 못 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차면, 화분에 꽉 차면 분갈이를 해주는 게 예, 좋더라고요. 이 하트 바이솔이 자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글빠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색깔도 정말 예쁘고요. 분갈이 아주 쉬워 보이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물을 살짝 주고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원한 곳에 놔둬야 됩니다.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바로 햇빛에 내놓으면요, 애들 힘들어 합니다. 그래서
심고 나면은요, 그늘에서 적어도 한 일주일은 놔둬야지만 아이들이 몸살을 심하게 안 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예쁘게 심었습니다. 물도 주고요. 공간이 여유가 많이 있죠. 이래도 금방 화분 가득 찹니다. 네, 이렇게 하트 바이 솔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작은 화분에 한가득 있던 아이들을 다 분리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가득 찼던 아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유 있게 심어놔도요, 처음에 심었을 때 한 요정도 심었던 아이가 1년 만에 그렇게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식을 또 하게 되었고요. 네, 이 아이는 부엉이 바이솔입니다. 부엉이 바이솔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죠? 지금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는요, 색이 다 빠졌습니다. 이 아이 겨울 되면 색깔 굉장히 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그리고 굉장히 소복하게 자라면 너무너무 예쁜 아이죠. 네, 이 아이도 역시 작년에 심었는데요, 분에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갈이를 안 하고 솎아내기를 할 거예요. 네. 어느 정도의 공간이 그래도 이 화분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어서 솎아낼 수가 있어서 이렇게 뽑아줍니다. 이 방법도 분갈이 하기 힘드시면 이 방법도 괜찮아요. 바이솔마다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분갈이 하기도 하고, 네, 이렇게 솎아내기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솎아내서 흙을 메워주면 됩니다. 네, 흙 상태도 괜찮고 그래서 이 부엉이 바이솔은 제가 한 몇 개만, 몇 아이들만 뽑아서 다른 화분에 심으려고 합니다. 네, 자구에서 이렇게 잔뿌리들이 잘 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자구 떼어서 번식을 해도 잘 자랍니다. 이 화분 역시 제가 이렇게 솎아내기 하기 전에 물을 살짝 뿌렸어요. 물 뿌린 다음에 살살 걷어내니까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뽑아주고 또 약간씩 이제 균형 맞춰주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옆에 있는 자구들 또 떼어서 옆에 공간에다가 심어도 잘 자랍니다. 이 부엉이 바이솔도 참 잘 크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좀 중앙으로 맞춰서 살짝살짝 밀어주면은요, 굉장히 쉽게 분갈이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간의 흙은 좀 메워주고요. 흙 상태도 굉장히 좋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저는 위에다가 원예 비료를 조금 뿌리려고 합니다. 예, 원예 비료예요. 이 비료를 약간씩만 뿌려주면은 영양분이 충분하겠죠. 네, 다 됐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어야 아이들도 좀 숨을 쉬고 여름을 잘 나겠죠. 그리고 뽑아낸 아이들, 예, 이렇게 뽑아냈습니다. 이 아이들도 제가 포트분에다가 심어줄 거예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워낙에 이 부엉이 바이솔도 잘 크는 아이들이라 이렇게 꽉 찼던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를 다 했습니다. 바이솔도 시원하고 제 속도 시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이 상태를 이제 이쁘게 키우면 됩니다.
자구 떼어서도 작은 포트 화분에 옮겨 심어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트 바이솔하고 부엉이 바이솔 분갈이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